안녕하세요. 쑥다육이에요. 제가 요거 아리엘이거든요. 합식해 놓은 건데요. 좀 뭐가 이상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꺼내왔어요. 여기 가운데 보면요. 여기 이상하죠? 보세요. 여기. 이게 2두가 될까요? 3두가 될까요? 아니면은 철화는 아니라고 했거든요. 근데 여기 변이가 요쪽에도 지금 오고 있는 것 같고 몇 두가 될지는 모르겠어요. 여기 치치도 있어요. 어이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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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치님, 오짜, 치치, 안녕하세요. 해야지. 치치예요. 여기 있어요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그래서 제가 너무 신기해서 지금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예요. 치치가 여기 있어요. 손 주세요. 손안줄 거예요? 치치도 보여드리고. 자. 여기. 자, 그리고 제가, 또, 요거는 파랑새를 사고 나니까 요거를 선물로 주신 건데요. 이름이, 바버라래요, 바버라. 지금 아직까지도 제가 분분갈이를 못 해줬어요. 그리고 이제 딸이 호주로 어저께 돌아가서 제가 조금 바빴어요. 그래서 오늘은 요거를 분갈이를 좀 할게요. 아리엘이에요. 색감 보시죠. 요쪽에는 제가 물을 좀 줬더니 빠졌어요. 요렇게. 자, 분갈이 좀 해볼까요? 자, 여기다가 깔망을 깔았고요. 날씨가 추웠죠? 굵은 마사. 네, 경사기를 조금만 넣고요. 마사, 굵은 마사를 화면에 이렇게 그다음에 흙을 이제 화면을 조금 이렇게 돌려야 되겠어요. 안 보여서 이렇게 흙을 조금 넣고요. 장갑을 띄어야 되는데 그냥 할게요. 이렇게 하면 될것 같죠? 네. 조금 들면서 이렇게 흙을 넣으면 돼요. 약간 들면서 해야 이렇게 위로 올라오잖아요. 다 여기가. 그러면 뿌리도 펴지고요. 살짝 펴지면서 이렇게 조금만 더 넣을게요. 이렇게 하고 붉은 마사를 조금만 올릴게요. 이제 뿌리를 이렇게 뽑아 올려지지 않게 하기엔 힘을 주는 거예요. 그리고 잔마사로 이제 굵은 마사가 다못 채우는 거를 잔마사가 좀 채워줄게요. 이렇게 하고 살짝살짝 그러면은 잘안 움직여요. 이렇게 해놓으면
예쁘죠? 바버라, 바버라래요, 바버라. 바버라입니다. 괜찮은 것 같아, 이쁘네요. 화분을 이렇게 선택을 해서 이렇게 심었어요. 이제 물뽕뽕이 좀 해줄게요. 물뽕뽕이 씨, 물좀 뿌려주시겠소? 어우, 그렇소. 이게 왜 이럴까요? 치치는 노느라고 정신이 없어요. 이렇게 위에다만 살짝 날씨가 추우니까 이제 많이 뿌리면 안 돼요. 모둠병이 올수 있어요. 얼어서 냉해드린 거예요. 네, 줄 때는 이제 여기다가 조금씩만 주면 되고 물뿡뿡이 해도 상관은 없는데 너무 많이 주면 마르지를 않아요. 이렇게 오늘은 바버라를 분갈이 했어요. 여러분, 오늘도 즐거운 날, 행복한 날 되세요. 하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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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트야. 사랑합니다.